국민의힘이 비례위성 정당의 대표로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직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큰 걸로 확인됐습니다. 각 당의 후보 추천 숫자를 확정한 야권 비례 정당은 다음 달 3일 창당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새 위성 정당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은 당이라 주장해온 한동훈 비례위원장. 그 대표가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발표한다? 그런 정당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국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잡음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고대로 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 대표에 인류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유력 인사 대신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실무 작업을 더 미룰 수 없어 일단 당대표를 세워 출범한다는 건데 창당 뒤 상징성 있는 인사 등으로 교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4년 전 첫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시절 한선교 대표가 공천 갈등 끝에 조기 퇴진한 전례도 고려됐습니다. 내일 창당할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에서 비례 의원과 불출마 의원들을 넘겨받되 의원 수는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보다 적게 해 선거용지 두 번째 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범야권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다음 달 3일 창당합니다. 민주당이 20명, 진보당과 새 진보연합이 각각 3명, 시민사회단체가 4명 등 비례 후보 30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에서의 여러 가지 후보들의 이 경쟁이나 난립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역구 선거연대에도 나서 울산 북에 진보당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민주당 현역 이상원 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